안녕하십니까. 만남의 정경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1년 10개월이 넘네요. 무슨 얘기냐고요.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한 지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문화가 엉뚱한 방향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이라는 이상스러운 문화가 생겼고 보이지 않는 데서 인터넷을 통하거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상스러운 세계 문화가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각자 맡은 바 본분을 다하고 각 분야에서 열심히 모다들 일을 하고 계시죠. 그 가운데도 해외 개척을 위해서라든가 해외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엄청난 수출을 할 수가 있었고 또 국익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귀한 분 한 분을 모셨어요. 해외 공관장도 오랜 세월 하셨고 또 공관장뿐만 아니라 현재 지난달인데 한아프리카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셔서 앞으로 이분이 해야 할 역할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바로 여운기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재미있는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예.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별 말씀을.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도 이 아프리카를 안 가봤어요. 네. 그런데 한 아프리카 재단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굉장히 친근감이 가면서도 네. 저도 덕택에 아프리카라도 한번 구경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기대가 큽니다. 예. 그런데 이 아프리카를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해요. 예. 그런데 과연 아프리카에 무슨 여러 가지 안전 문제라든가 예.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예. 주저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시죠. 우리 저 여운기 이사장께서는 예. 특히 가나 대사도 하셨고 예. 아일랜드 대사도 하셨지만은 예. 특히 아프리카 문제는 전문가인데 네. 그러니까 아마 이사장도 되셨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아프리카하고 어떤 연유로 인연을 맺으셨어요? 네. 사실 제가 아프리카하고 인연을 맺게 된 거는 제가 처음에 이제 외교부에 입부를 해서 제가 그 1994년도에 그 아일랜드에서 제가 연수를 했습니다. 해외 연수를 마치고 들어와서 문화외교국에 지금 문화외교국 그때는 문화협력국입니다만은 문화외교국에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다가 그때 이제 월드컵 2002년 FIFA 월드컵 유치위원회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제가 이제 운동도 좋아하고 것도 있지만 하여간 어떻게 연휴가 돼서 그쪽에 파견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02년 월드컵 유치 활동을 주로 하기 위해서 나갔기 때문에 우리 집행위원님들 모시고 출장을 많이 다녔는데요. 그 당시에 세계 웬만한 나라는 다 다녔습니다만은 특히 아프리카를 그때 처음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프리카 인연 맺은 건 상당히 오래됐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까? 94년부터니까요. 예, 예. 그 뒤로는 이제 계속 해외 공간 근무하면서 주로 저는 이제 유럽에 주로 근무를 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아프리카에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이제 추후에 제가 이제 그 카타르 근무를 마치고 들어오면서 이제 아프리카 중동국 심의관을 했습니다. 본부에서.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아프리카 지역과 중동 지역을 관할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다시 또 아프리카와 인연을 쌓게 된 거죠. 네. 그 인연으로 해서 이제 제가 아마 주 가나 대사로 발령이 났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럴만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여기서 잠깐 한 아프리카 재단의 역할이 뭔지 먼저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잠시 보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collaborative partnership. We need partnership that on both sides can be win-win. And that is why I see a future in this Orient African Youth Forum. 아프리카라는 거에 라틴 대륙에 대해서 진짜 잘 몰랐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진짜 많이 리서치를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고 영상을 봤는데 예. 많은 뭐 포럼도 하고 예. 뭐 이것저것 많이 참여를 하시네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는 예. 54개국이 우리나라와 수교를 하고 있고 예. 예. 공간은 24개국에 예. 나가 있고 예. 그렇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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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인구가 12억이 13억 예. 앞으로는 13억. 뭐 한 15-16억이 될 것이다. 예. 5-6명. 응? 예, 예, 예. 그러니까 2050년이 되면은 25억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최대 시장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여쭙게 되는 거는 예. 그만큼 많은 인구가 예. 내재돼 있고 예. 넓은 대륙에 예. 지하 자원도 풍부할 것이고 예. 또 시장도 이제 엄청나게 발전할 거고. 예. 그러면 결국은 정보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응? 예. 그래서 그런 그 아프리카 대륙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예. 아프리카 대륙의 역할이나 예. 기대를 그렇게 못했어요. 예. 그저 살기 어려운 나라, 예. 흑인의 나라 뭐 예. 이런 정도였지 그렇게 뭐 기대하는 대륙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제가 서두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저도 못 가봤지만은 이제는 한 번쯤은 아프리카 대륙에 구경을 가고 싶어하는 예. 그런 욕구도 생길 뿐만 아니라 예. 아프리카의 어느 한 구석에 예. 어린이들의 그 어려움을 예. 겪고 있는 그 예. 여러 가지의 참상, 예. 어려움 예. 그런 것을 볼 때 가슴이 참 뭉클하다고요. 네, 예. 이런 거 저런 것을 이제는 아프리카도 인내를 갖고 이겨내가야 하는데 네. 막 그런 거 저런 것도 다 음성적으로나 또는 직접적으로 예. 한 아프리카 재단에서 예. 관심을 갖고 예.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저희 재단은 사실은 이제 그 아프리카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원조를 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예, 예. 주로 저희들은 이제 동등한 그 하나의 그 협력 파트너로서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게 저희들의 사업이고 활동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원조 기관하고도 여러 가지 이제 협력 사업을 하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새로운 그 기회나 가능성을 보고 또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어서 연결시켜주고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저희들은 문화예술 활동 지원도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 간접적으로 예. 여러 가지 이제 국가 대 국가 그렇습니다. 이제 예. 어떤 그 여러 가지 상공적인 차원, 예. 무역적인 차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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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수교의 약속된 범위 내에서는 협력을 예. 강화해 나가는 예. 예. 그런 가교 역할을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하신다 이런 예, 얘기 예, 같은데 예, 맞습니다. 가교 역할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아프리카라는 나라는 항상 저희들이 엄청난 뭐 다이아몬드, 금 할 것 없이 보석도 보석이고 예. 잠재돼 있는 지하 자원이 엄청 많다고 그래요. 석유까지. 무궁무진하죠. 예, 이제 그런 것을 아직도 개발을 못 하고 있는데 예, 예. 우리 국내에 많은 기업들이 예. 정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이 예. 또 어떤 연관성이 협력 체제가 잘 이루어져야만이 예. 아프리카를 진출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런 데에 예. 한아프리카 재단이 예. 가교 역할과 예. 정보를 예. 제공해주는 예. 예. 그런 역할을 합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그러한 그 아프리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현상을 알리는 것도 있지만 또 어디 어떤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 이런 걸 이제 소개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포럼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소개를 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제 저희가 출범한 지가 3년밖에 안 됐고 아직 이제 조직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저희들의 기본 방향은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저 여운기 이사장께서는 그 동안에 뭐 그 아프리카의 여러 가지 그 직책을 맡고 예. 가나 대사까지 하시다가 예. 얼마 전 작년이죠? 작년 6월 말로 이제 아일랜드 예. 대사를 마지막으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한 30년 외무 예. 공무원으로 예. 애교관으로 30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요. 그 아일랜드가 잠깐 나왔으니까 얘기를 좀 여쭤보겠는데 네네.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그 영연방 어떤 관계에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아일랜드가 과거에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1921년도에 독립을 했죠. 그래서 영연방의 일원이기는 하지만 완전 독립국이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UK, United Kingdom 할 때는 북아일랜드, 노던 아일랜드가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귀에는 보통 아일랜드도 영국 땅 아닌가?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착각들. 예, 그건 아니고요. 아일랜드 이제 북아일랜드, 노던 아일랜드가 있고 나머지 아일랜드, 남아일랜드라고는 안 합니다. 그냥 아일랜드라고 그러고. 그래서 유나이티드 킹덤 하면 이제 노던 아일랜드,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다음에 잉글랜드를 합쳐서 UK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아일랜드는 빠지는 거죠. 예. 아, 그렇습니다. 예. 이제 다시 아프리카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기업인들이 많이 노력을 할 것이고 또 한 아프리카 재단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분석도 하고 제공도 하시겠지만 특히 알아야 할 여러 가지의 정보를 재단을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제공을 받을 것인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혹시 기업인 대표가 있다면 이거 나도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좀 아프리카로 나가야겠는데 뭐가 있네 뭐 이렇게 얘기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 재단이 아직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아직까지는 저희들의 존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 그 아프리카 재단 웹사이트를 들어오시면은 거기에 우리가 그 올려놓은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그 논문집도 있고 뭐 하여간 연구서도 있고 또 일반 그 여행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이제 발간하는 여러 간행물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이야기로 만나는 아프리카라든지 또는 뭐 비즈니스 가이드라든지 이런 것이 각 국가별로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모바일 앱을 또 만든 게 있어요. 한눈에 보는 아프리카라고. 그래서 그 앱 다운을 받으시면 아프리카에 관한 뭐 거의 모든 정보가 거기 1차 정보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개항 자료라든지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뭐 거기에서 여행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뭔지 뭐 그런 모든 제반 정보가 거의 다 있기 때문에 모바일 앱으로 다운을 받으시면 무료입니다. 무료로 받으시면 그걸 웬만한 정보는 거기 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프리카 재단 한 아프리카 재단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거 가지고 좀 더 궁금한 점이 많다, 더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 재단을 찾아오셔서 저희 뭐 교류 협력부라든지 아니면 뭐 조사 연구부라든지 이런 데 찾아오셔서 저희한테 물어보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겁니다. 네. 지금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개방적으로 아프리카 재단 역할을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실 그 아프리카를 아까도 잠깐 소개했지만 54개국이라는
아프리카 대륙에 엄청난 국가가 내재돼 있고 인구가 13억이 넘는 인구 앞으로 뭐 50년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25억의 인구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인구가 지금 인구 전체 인구의 약 70%가 30세 이하의 젊은 인구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젊은 아프리카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연유가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지금의 현재 젊은 세대들이 결국은 20, 30년 뒤에는 세대 사회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2050년경 되면 지금의 이 젊은이들이 다 각계각처에서 지도자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또 사업 중에 하나가 주로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또 교류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왜 그렇게 젊은이들만 많이 거주하게 돼 있죠? 아무래도 나이 먹은 사람들은 어디 갔나요? 아무래도 이제 아프리카의 그 출산율이 높다 보니까 예, 젊은 친구들이 많고 그런 관계로 예, 예. 나이 그러니까 노년층보다는 젊은층이 인구가 예. 그리고 아무래도 많다.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평균 수명이 보면 짧아요. 아무래도 아프리카 지역이 좀 평균 수명은 낮죠. 아. 예.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의료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상품이 예. 현재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예, 예, 예. 또 들어가지 않은 상품도 많이 있고 예, 예. 이건 이제 대기업들 예. 위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예.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도 예. 아프리카에 가서 예. 적절한 국가에 예. 접근해서 예. 뭔가 개척도 하고 그렇죠. 수출도 하고 예, 예. 심지어는 거기에 공장을 가동시켜서 예. 생산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막 그러한 예. 그 정보라든가 예, 예. 여러 가지 허가 문제라든가 예, 예. 이런 게 심각하게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재단에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이미 그 비즈니스 가이드에 다 게재가 돼 있고요. 보다 각 그 국가별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정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코트라나 이런 관련 기관들하고 또 저기 협력을 해서 또 뭐 시장 개척단이라든지 이런 걸 구성해서 또 보내기도 하고 비즈기에 창출해서 뭐 또 뭐 투자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도 의지만 있다면 저희를 접촉하셔서 기회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도 뭐 몇몇 그 기업이나 젊은 친구들이 저희들을 찾아와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뭐 상담도 하고 합니다. 실제로.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오래전 얘기가 될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가나의 대사를 하실 때라든가 예. 가나의 뭐 여러 국가 뭐 가나뿐이 아니죠. 예. 아프리카 국가들 관계되는 협력관으로서 예. 일도 많이 하셨는데 예. 그때 그 언어 소통 문제도 그렇고 예. 그들의 문화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예. 그 소통의 문제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예. 생각이 언뜻 드는데 어떤 방법으로 소통을 하셨고 또 하나는 예. 교민들하고 예. 거기에 많이 그래도 들어가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 한국인들이 예, 예. 거기가 사업도 하실 거고 예, 예.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 예. 생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텐데 예, 예. 그분들을 위해서 예. 어떤 소통의 장을 어떤 방법으로 해오셨어요? 예, 예. 아, 우선 뭐 교민과의 소통 문제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예. 한인교회를 주로 이제 주일이면 한인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아, 종교적으로 예, 해외 보면은 대개 교민 사회가 한인교회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교민하고 소통하는데 이제 일단은 뭐 큰 문제는 없었고요. 그래서 가나의 교민들 중에 웬만한 분들은 다 잘 소통이 됐고 다 알고 지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사관에서 이제 뭐 SNS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트위터라든지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또 카톡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해서 한인회나 뭐 대사관 직원들이랑 해서 같이 이렇게 그 SNS를 통해서 서로 실시간으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뭐 농담도 하고 뭐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교민들하고 소통은 아주 원활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교민들이 워낙 대사관을 좋아하고 또 저를 좋아해가지고 아주 뭐 잘 지냈습니다. 가나에서 지금도 가면은
지금 통화도 하고 이제 서로 이제 카톡도 주고받고 그런 교민들이 많은데 언제 또 오냐고 자꾸 빨리 오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교민들과의 소통은 뭐 예. 대단히 좋은 상황 A 학점이네. 아, 뭐 굳이 뭐 학점을 주신다면 감사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2016년에 또 뭐 교민들이 한인에서 저를 추천해가지고 또 베스트 공관장상도 타게 되고 그랬습니다. 아, 예. 그 좀 좋은 말씀 나왔는데 예. 그 16년도인가요? 예, 작년도인가요? 2016년. 16년도에 예, 2016년. 베스트 공관장상을 가나대사 할 때 받으셨나요? 예, 예. 그러면 16년도에 가나대사를 어떻게 하셨길래 베스트 공관장으로 선출이 돼서 수상자가 됐는지요? 예. 글쎄 일단은 이제 교민들을 하고의 격의 없이 진행 그때 좋은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거 배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가나에서 제가 이제 현지인들과 또 애교단과 이제 교류를 하면서 상당히 인간적인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고위 인사들, 장 차관들이나 아니면 또 그 비즈니스맨 중에도 이제 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하고 아주 격의 없이 잘 지냈기 때문에 교민사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뭐 아니면 기업들 활동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나름대로 나서서 해결을 많이 해주고 그래서 교민들이나 기업들이 고마워하고 그랬죠. 그 대개 이제 대사 공관장이나 예, 예. 공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 예. 아주 좋은 점이 있거나 예. 또는 어려운 때에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응? 예, 예. 그 대개 이제 좋을 때는 잘 안 찾고 그런 경향이 없잖아요. 때 있죠. 예. 공간을 찾게 되는. 그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예. 상황에 예. 예. 잊지 못할 예. 어떤 그 교민들의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교민들의 어려움은 뭐 일일이 뭐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예, 기억나는 거죠. 뭐 딱 짚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뭐하고요. 그 과거에 우리 사회가 어땠나를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 우리 50년대, 60년대 우리 한국 사회가 어땠나 그걸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한 사회가 아직도 아프리카에 존재한다고 보시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게 상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제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문제 해결도 해주고 또 기업들의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뭐 과도하게 받았다든지 그럴 경우에 또 나서서 좀 도와주고 그랬죠. 예. 이제 그런 사업적 측면도 있지만은 예. 제가 그 가상적으로 추측할 때 예, 예. 현지의 교민들이 예, 예. 언어 소통 문제라든가 예, 예. 문화 차이점 때문에 예. 오해 소지가 많아서 예.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에피소드는 없나요? 근데 사실 가나 교민사회가요 예. 역사가 꽤 깊습니다. 한 40년 돼요. 그래서 가나의 교민사회가 역사가 깊은 이유는 이제 그 과거에 원양어선 그 업 기지로 거기 아크라가 이제 그렇죠. 예. 그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도 수산업이 아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치잡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교민사회가 그 지역사회에 상당히 동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대사관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이. 그래서 오히려 교민들이 저희를 많이 도와줬다고 봐야죠. 저도 도와주기는 했습니다만은 교민사회에서 저희 대사관 활동을 많이 도와줬죠. 사실. 예. 그 한아프리카 재단의 역할이나 여러 가지 현 상황을 예. 영상이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미 소개는 해드렸습니다만 예. 그래도 꼬집어서 예. 얘기를 한다면은 예. 앞으로의 한 아프리카 재단이 예. 해야 할 일이 무엇을 하실까요? 예, 예. 아까도 잠깐 뭐 대략적인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예. 아프리카 한 아프리카 재단이라는 것이 이 정부 부천의 유일한 그 아프리카 전문 기관으로 탄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활동 그 분야나 이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거든요. 네. 뭐 교류 협력도 하지만 또 뭐 홍보 교육 이런 것도 하고
또 이제 동향이나 조사 연구 활동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비록 아직 저기 직원 숫자는 적지만 하는 일이 상당히 범위가 넓고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사업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몇 가지 이제 새로운 사업들을 지금 구상해서 지금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지금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이제 아프리카 대륙 통신원 구축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금까지 우리 연구 조사 활동 자료라 같은 게 대개 이제 2차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가잖아요. 네. 무슨 어디 뭐 언론이나 아니면 뭐 연구 보고서나 이런 걸 보고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현지에 있는 아프리카인들을 우리 통신원으로 충원을 해서 그 현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거 없이 그런 그 일들을 직접 저희가 이제 피드백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런 걸 자료화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저희가 자료 축적을 하고 분석을 해서 이제 각 그 기관이나 또는 기업인들이나 필요한 사람들한테 배포해 주는 역할을 또 다른 방향으로 보면 그러한 통신원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홍보해야 될 사항들 네. 한국의 문화라든지 또는 우리 국가 아프리카에 관련된 정책이라는 이런 걸 또 널리 아프리카 내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양방향으로 서로 주고받는 서로가 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통신원 네트워크 사업을 이제 바로 이제 이달 9월부터 이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18개국에 26명의 통신원이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시범 사업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고 이게 결과를 봐서 앞으로 계속 더 확대해서 시행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교류 협력 사업 중에 하나지만 그 아프리카의 영향력 인사들을 이제 모아서 하나의 저희 자문 그룹을 형성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재단 활동에 대한 자문도 되지만 또 나아가서는 또 우리 외교 자원으로서 여러 가지 활용할 방안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두 개 큰 사업을 다 지금 새롭게 구상하고 이제 일부는 추진 중이고 일부는 또 구상 중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좀 더 우리 사업이 좀 더 다양화되고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의무부에는 이 한아프리카 재단 같은 그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외교부 산하 기관은 뭐 저희까지 해서 전부 네 개밖에 없습니다. 예, 얼마 안 되죠. 어디요? 우선 이제 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KF라고 있는 데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이제 한국국제협력단 예, 코이카, 예. 이제 주로 이제 지원 원조 사업하는 그렇죠. 코이카, 그 다음에 이제 재동포재단, 그 다음에 저희가 막내, 막내로서 한아프리카재단, 예. 예, 이렇게 네 개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54개국의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들과 수교를 예.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일괄적으로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되게 첫 사업을 뜬 게 그렇죠. 언제예요? 그렇죠. 조심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61년도니까 저희가 첫째 아프리카 국가 중 제일 먼저 수교한 국가가 코트디바르입니다. 아. 예, 그래서 코트디바르하고 구소가 61년도 했거든요. 1961년도. 아, 예, 오래됐구나. 예. 그래서 60년대에 대개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이 막 독립을 할 시기니까 그렇죠? 예, 예. 독립하면서 저희가 수교를 많이 했거든요. 아, 독립 첫 사업을 뜬 게 이제 코트디바르입니다. 그래서 아. 금년도가 수교 30주년인데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큰 행사는 못하고 네. 민간 교류만 조금 있었고. 네. 그러니까 각 국가마다 여러 가지 형태가 달랐기 때문에 예, 예. 연도는 다 다르겠죠. 연도는 이제 조금씩 다르죠. 예, 예. 그렇지만 첫 그 수교 예, 국가가 예. 코트리바. 예, 코트디부아르. 영어로 이제 아이보리 코스트라고 보통 옛날에 그랬죠. 예, 상하 해안의 아이보리 코스트. 맞습니다. 예. 아, 그러시구나. 예. 이제 뭐 들어보니까 우리 여운기 이사장께서는 예. 아주 아프리카에는 아주 능통한 전문가가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뭐 전문가라고 그러긴 부끄럽습니다만, 아니 별 말씀.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고향이 춘천이시라고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리고 외국어 대학 독일어과를 예, 독일어과를 나왔습니다. 예. 나오시고. 그런데 예. 어떻게 외교관을 처음에는 뭐 다른데 예, 계셨던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춘천 고등학교 나왔는데요. 예.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대학 입시에서 이제 낙방을 했습니다. 예. 예.
낙방해서 실망을 하고 있다가 재수를 할까 뭐 할까 하다가 재수할 형편은 못 되고 가정 형편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 산간 벽지에 거기 이제 국민학교 당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분교에 그 강사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강사로 가서 근무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서 네. 제가 이제 그 79년도에 검찰 공무원 그 공채 시험을 봤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검찰 거기 합격을 하는 바람에 검찰청 근무를 이제 검찰 공무원 근무를 거의 한 7년을 했죠. 예. 네.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결심을 해서 다시 외교관이 되겠다는 꿈을 키워서 그 외무고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외국어대학교 야간 저기 2부 강좌를 들어간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외무고시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운 좋게 뒤늦게 나이가 좀 든 상태에서 예. 동기들보다 제가 이제 제일 나이 많은 축에 드는데 늦게나마 외교부에 이제 외무고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해외 나가셨나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처음에 발령받은 것이 이제 바로 외교 그 당시에는 외교 안보 연구원 거기에 이제 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교학과에 이제 교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아일랜드에 해외 연수를 갔다가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2002년 월드컵 유치원에 파견을 나가서 본격적인 외교관 생활을 시작을 했죠. 또 말씀드려요 계속. 말씀해 보세요. 네, 그 뒤로 그 첫 공관은 제가 싱가포르를 공관을 나갔었습니다. 예. 네, 유치원에 유치 끝나고 뭐 그동안 고생했다고 그래서 싱가포르를 보내주셔서 싱가포르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체코 근무를 갔다가 그 한국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나간 것이 이제 그 비엔나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를 나갔다가 다시 또 거기서 이제 체코를 또 갔습니다. 아. 체코를 두 번을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때는 직책이? 그때는 이제 두 번째 근무할 때 차석이었습니다. 아. 예, 첫 번째는 이제 1등 서기관이었고. 예. 그래서 체코에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거기서 카타르로 갔죠. 카타르에 역시 이제 공사 참사관으로 차석으로 가 있다가 본부에 이제 심의관으로 들어와서 있다가 이제 가나 대사를 그러니까 주로 중동 아프리카에서 돌았군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죠. 예, 예. 중부 유럽하고 이제 중국. 예, 예, 예. 예. 마지막에 이제 예. 아일랜드 대사를 예, 예. 서유럽 끝으로 아일랜드. 예. 이제 해외 공관장은 끝나고 예, 예. 이제 국내에 들어오셔서 예. 바로 이제 지난달에 예. 한 아프리카 재단의 이사장으로. 지난달이 아니고 이제 3월 12일자로 발령이 3월. 갔죠. 예. 몇 달 됐군요. 예, 예, 예. 업무... 딱 반년이 됐습니다. 어, 그렇네요. 예. 아, 세월이 잠깐이죠. 예, 예, 금방입니다. 그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도 조금 예. 부족한 것 같아요. 예. 뭐 예를 들자면은 흑인의 나라, 예, 예. 또 못 사는 나라 예. 그런 정도 인식뿐이었거든요. 예. 근데 알고 보면 아까도 쭉 얘기했지만은. 예. 13억이란 인구의 시장이 형성돼 있고 예. 그들도 사람인데 그렇죠. 여러 가지 필수품이라든가 예. 공산품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기 때문에 예. 수입도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가 또 수출 수입 예. 뭐 다 해야 할 경우도 있죠. 그렇죠. 뭐 여기에 대한 그 아프리카 재단의 어떤 그 역할 예. 인식 제고를 위한 네. 그 범위가 어떤 것인지. 예. 저희가 이제 그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 제고를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도 이 국내적으로 보면 아프리카 그러면은 일단은 일반 사람들은 아프리카를 마치 무슨 한 나라처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동일시해가지고. 예. 근데 아프리카는 사실은 엄청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대륙입니다. 뭐 국가가 54개국이 되는 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는 약 2천여 이상의 종족들이 살고 있고요. 아. 그리고 약 3천여 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또 자연환경도 아주 다양합니다. 뭐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날씨가 다 존재하고요. 네? 심지어 이제 만년설까지 있잖아요. 그 킬리만자로나 이런 데. 예. 그리고 레소토 같은 데는 또 스키 슬로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죠, 사실은. 그렇지. 그 정도로 아프리카라는 대륙은 아주 다양성의 대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인식 제고를 위해서 이제 그 아프리카 연합 기구라는 게 이제 AU 아프리카 연합 전에 AU라고 있어요. OAU라고 있는데 그 창립 기념일이 5월 25일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아프리카 연합 AU하고 공동으로 해서 그 5월 25일을 전후해서 아프리카 주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간 행사도 이제 지난 5월 달에도 저희가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제 그 아프리카 영화제라든지 또 뭐 아프리카 여러 가지 미술품이나 또 무슨 조각품 이런 거 전시회도 하고 또 요새는 이제 그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아프리카 관련 그 분야별 각 분야별 뭐 토크쇼 이런 것도 하고 해가지고 금년에도 이제 변함없이 좋은 반응을 받았는데요. 물론 이제 금년이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무슨 뭐 어디 청계천이나 무슨 시내 돌아다니면서 각지에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막 인파들이 모여서 큰 행사를 못했지만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저희들이 이제 행사를 이제 영상으로 주로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영상들을 많이 보게 돼서 참가하는 숫자는 영상을 접한 숫자는 오히려 예년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연이나 이런 걸 못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은 또 반대로 또 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 동시간대 다 연결이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통해서 즐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이제 홍보 활동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그 창업 아이디어 대회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그러면 뭐 자꾸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이제 잘못된 인식들을 많이들 가지고 계신데 네. 아프리카 관련해서 이제 창업 아이디어 대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우리 젊은이들과 아프리카 젊은이들이 같이 합작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서 실제로 그 상품을 개발을 하고 그거를 이제 출품을 하면 저희들이 그걸 이제 심사위원들을 외부 심사위원들을 통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컨설팅 할 수 있는 그 전문 기업 회사와 연결도 시켜주고 또 창업 기금도 지원해주고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해마다 이제 AU 모델 총회를 합니다. 모델 AU, Model AU Assembly라고 그래가지고 모유 유엔 총회 하듯이. 예. 그래서 이제 각 대학생이나 아니면 대학원생 등등 젊은이들이 모여서 국제회의 형식을 빌어서 각자 이제 그 아프리카 각국의 54개국 대표로서 사전에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아프리카 그 외교단하고도 이제 협의를 합니다. 실무적으로. 그 실제로 어떤 이슈에 대해서 그 나라가 입장이 뭐냐 이거 실무적으로 이제 각 대사관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서 페이퍼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아프리카 각국의 그 회원국의 입장이 대표 입장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총회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 젊은이들의 인식을 좀 높이고 제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 포럼이나 청년 캠프 이런 것도 이제 아프리카 현지에 파견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파견은 아프리카 대륙에 파견은 못하고 지금 이제 하반기에 이제 국내적으로 각 지역별로 이제 여기 현지에 나와 있는 그 아프리카 유학생들과 또 아프리카의 젊은이들이 우리 대학생이나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그 서로 의사소통도 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이런 이제 포럼이나 캠프를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네. 예. 물론 이제 그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시간이 얼충 돼 가는데 예. 예, 재밌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 뭐 이것저것 반답식으로 대답을 해주셔서 예. 그냥 제가 질문할 걸 다 질문한 것 같아요. 예, 예.
그 한 아프리카 재단의 예. 비전이라면 예.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비전이라면 저희가 이제 전 세계 아마 이렇게 그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런 전문 기관이 정부 산하 기관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비록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 관계에 있어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아프리카 관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좀 늦었습니다만은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저희가 한 아프리카 재단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른 나라 이상을 따라잡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한 아프리카 재단이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와 관련된 기관으로서는 당대 최고의 전문 기관이다 이런 평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직원들과 함께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평판이 드는 게 제가 비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또 전부 다 자기가 아프리카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도 잘 교양을 해서 또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산하의 직원은 몇 명이요? 직원은 지금 뭐 한 20명, 인턴 포함해서 한 2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산은 연 예산? 연 예산은 뭐 한 40억 정도, 금년 예산이 그렇습니다. 내년에 조금 더 늘려서 요청을 했습니다. 예. 외무부에서 예산을 좀 많이 증액해가지고 예. 큰 일을 도모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아직 뭐 예산이나 인원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죠. 다른 그 산하기관에 비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별 말씀을. 예. 갈 길이 예. 험난한 것 같아도 예. 큰 보람을 갖겠죠. 예,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임기가 이제 창창 많이 남으셨는데 예. 그 임기간 중에 예. 중점적으로 나는 무엇을 먼저 해결해 나가야 할 것 같다. 예. 하는 얘기 아까는 잠깐 예, 예. 소개는 있었습니다만은 예, 예. 중점 사업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중점 사업은 이제 일단은 저희가 그 금년에 한 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이라는 것을 합니다. 12월에 이건 무엇이냐면 한 아프리카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그 장관급 협의체인데요. 네. 그게 2006년에 처음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5년마다 개최되는 건데, 그래서 5년마다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행사고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한 아프리카 포럼이 있고, 저희는 그 시기에 이제 한 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과 또 서울 아프리카 대화라는 또 그 논의의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이 1차 목표가 되고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프리카 대륙 통신원 구축 사업, 그 네트워킹을 성공적으로 좀 구축을 해서, 아프리카 내에서 우리 한국에 대한 위상도 높이고, 또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저희가 올바른 시각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각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모아서 하나의 우리 자문 그룹을 형성을 해서 또 다른 우리 외교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시간이 네. 다 된 것 같아요. 예. 그 해외 공관에 나가 있는 예. 여러분들의 가족들 예.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에게 예. 끝으로 예. 한 말씀 주시죠. 예. 이 복지 TV를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만나게 된 걸 저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저희 애교관들이 세계 각지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일들을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일본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애교관들이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나라 국가 민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항상 그 시끄러운 소수 뒤에는 묵묵히 일하는 다수가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만남에 외교관 공관장을 모신 것은 오늘이 첫 시간 같습니다. 처음이에요. 여러분 해외 공관에 나가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많은 공관 직원들
뭐 공관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분들이 참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간혹 불미스러운 불쾌한 일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냥 싸잡아서 공관원들에게 좀 불만을 표시하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보면은 얼마나 안쓰럽고 기대되는 바 많다 하는 것도 한편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미접종 국민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빨리 백신 접종을 끝내고 우리가 아주 거리를 활보하면서 비대면 사회를 끝내는 그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 아프리카 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여운기 이사장님을 모시고 그간의 해외 공관장으로 또는 해외 여러 직책을 맡고 일하시면서 느꼈던 많은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